네, 안녕하십니까. HSED 석영종 CD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SS에서만 이제 6,372일, 약 17년간 근무를 했고요. 제첫 직장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A로 입사를 했다가 2011년도에 제작으로 옮긴 케이스고요. 기획에 있을 때는 파리바게트라든지 베스킨라빈스,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다음에 쉐보레 캠페인, 오래 담당했었고요. 제작으로 옮겨서는 아프리카 퀴즈쇼라든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퀴즈를 푸는 아프리카 퀴즈쇼라든지, 무한도전의 토렌트를 활용한 불법 다운로드 방지 캠페인, 그리고 스마트폰의 스테터스바에 그 UN이 정한 인터내셔널 데이, 뭐 에이즈의 날, 어린이의 날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과 알람으로 알려주는 데이콘이라는 앱을 개발을 해서 UN 특별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선 런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AB InBev의 계열의 핸덴몰트라는 맥주 브랜드에 백두산 물과 남한의 물을 반반 섞은 평화의 의미를 담은 맥주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서 소원이라는 맥주를 실제로 런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보시는 나는 광고 대행사의 신입 커피라이터다. 나의 5G 첫 광고주는 유플러스. 캠페인을 세계 담당을 최초로 했었고요. 대한민국 공동력의 그 5G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갤러리를 런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중순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안녕, 반가워. 으아, 난 초키. 아이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아이들의 언어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것 캠페인을 진행을 하여서 대한 광고대상 수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한국관광공사 필더리듬 캠페인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TBC보다는 뭐 앱이라든지 이제 프로덕타이징 아니면 이제 문화예술 쪽 캠페인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강연 의뢰를 엊그저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길게 하기보다는 필더 리듬 오브 캠페인 그 후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캠페인 소개 영상을 만든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코로나로 전 세계 관광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이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날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관광 브랜드가 잊혀지지 않도록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나라를 리마인드 시키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Feel the Rhythm of Korea. 우리는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과거의 형식을 버리고 온라인 공간상에서 재소비되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도록 관광에 음악과 춤을 접목시켰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날치의 음악과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춤에 전 세계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Like, that's crazy. Like, she got a crazy. 필더리듬 오브 코리아는 공기업 바이럴 광고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언론들이 캠페인을 다뤘고 한국 홍보 영상이 와 어우러진 판소리 SNS를 뜨겁게 달군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라는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지역 홍보 영상부터 공기업의 패러디까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큰 바이럴 성과와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의 힘으로 공기업 커뮤니케이션을 완전히 바꿔버린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광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관광이 다시 부흥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흥.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만 총 2억 400만에, 지금도 계속 뭐 하루에 몇만 뷰씩 오가닉이 생성되고 있고요. 뭐약 3만 개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댓글 내용을 보더라도 뭐 기존의 관광공사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 너무 예뻐요.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외국 분들 보시면은 내가 왜 10번이나 봤는지 모르겠다라든지 뭐 보통 광고는 스킵하는데 이건 그럴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국내에서도 제가 여태껏 본 한국 홍보 광고 중에 뭐 최고라든지 관광공사에서 만든 것 중 가장 수작인 듯 담당자 상조야 이런 말들이 있고요. 뭐 최고라는 말들이 뭐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뭐 120건 이상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사들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과연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어떤 과제를 부여받았길래 이런 캠페인을 만들었느냐. 근데 사실 관광공사에서 저한테 주셨던 것들, 과제는 미션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식으로 바이럴하게 돼달라. 그리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시디님 맘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저는 관광공사에서 생각하는 바이럴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기존의 캠페인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광공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유튜브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바이럴 09, 08, 07 이렇게 바이럴이라는 것들은 바이럴이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놓고 ATL에서는 못 다룬 내용들을 일반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걸 바이럴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가 제가 PT 때 발표했던 장표인데 광고주한테 실제로 바이럴, 말 그대로 바이럴 되는 광고를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 관광 소재에다가 2020년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필요하고 소비하고 공유할 만한 컨텐츠 코드를 담은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겠다라고 해서 바이럴을 넘어 정말 공유할 거리가 되는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렸고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Adly Satisfying Video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 기분 좋은 영상들을 이제 Adly Satisfying Vide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의 장인들, 한국의 뭐 어드벤처, 놀 팔 것들, 한국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런 반복적으로 만든 것들을 제안드려서 콘텐츠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웹툰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실제로는 그래서 여신강님, 야옹이님한테 인스타그램 제가 그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섭외를 드려서 제안을 오케이까지 받아가지고 광고주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집행이 안 된 거고.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하우투 시리즈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거 콘티는 지금 How to Enjoy Korean Barbecue라고 해가지고 뭐 한국식 바베큐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한국식 뭐 휴가를 즐기는 방법에서 시리즈로 How to 시리즈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필더리드 모브 코리아죠. 이게 원래 아이디어 제목은 댄스 코리아 투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B급 감성의 한국적인 음악과 독특한 퍼포먼스가 가미된 관광지 소개 영상으로 한국의 관광지를 알리겠다라고 해서 K-푸드, 뭐 뷰티, 어드벤처, 한국의 캄, 뭐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댄스와 결부시켜가지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팔 때는 레퍼런스로 뭐 몬도그로스의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레드불에 사실 이 춤추면서 도시를 소개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검색어를 돌려오다 보니까는 이런 레드불에서 스티트워 캠페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를 단독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아티스트 컴퍼니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디어를 팔 때 콘티를 그리는데 저희는 이제 콘티를 딱 두 장만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갈치 시장에서 주변의 상인들이나 시장에 오신 손님들은 본인들의 그걸 하고 저희가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것들을 만들겠다. 뭐 화엄사에서 댄서들이 춤을 추는데 스님은 무심코 빗자루를 이제 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두 장만 콘티를 그려가지고 아이디어를 팔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왜 성공한 것 같냐. 뭐 사실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성공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저희가 안을 팔때총네 가지. 그래서 아들 Satisfying Video, 그다음에 웹툰 방식, 그다음에 How to Video, 그다음에 뮤직 비디오 이렇게 총네 가지를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나서 어떤 책을 봤더니 유튜브에서 팔리는 컨텐츠 장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뮤직비디오고, 그 다음에 하우 투, 그 다음 저런 기괴한 영상들을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처음에 잘 아이디어를 못 팔면은 사실 전체 아이디어가 팔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개의 아이디어를 다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먹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안을 잘 구성해서 전략적으로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을 잘 팔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티스트를 고를 때도 처음에 내부적으로는 여러 아티스트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싱싱밴드를 제일 먼저 떠올렸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해체가 됐었고, 그다음에 비보이 그룹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엠비규어스와 이날치의 조합이 있었는데, 수많은 아티스트들 중에서 정말 저희가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뭐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감각적으로 잘 고른 것 같거든요. 또 네이버 온스테이지의 영상을 보고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이분들은 될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확신을 얻었던 거는 사실은 제가 앰비규어스의 공연을 작년 연말에 실제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 정말 참 독특하다, 뭔가 끌리는 바가 있다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를 하면서 앰비규어스와 이날치의 조합을 딱 봤었는데, 아, 이건 진짜 먹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또 거기다 확신을 줬던 게뭐 지금도 인스타그램에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컨텐츠를 검색을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춤추는 게 많거든요. 저희 애도, 제 애도 이제 6살인데, 이거를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제 혼자 막 춤을 추더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애가 이렇게 좋아서 따라 부르고 춤추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세계 사람들에게 먹히겠다라고 이제 감각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아티스트 중에 잘 골랐다, 그것이 성공 요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이디어를 막 하고 막 제작을 할 당시에 기생충 수상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K-방역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대치타, BTS의 대치타라든지 블랙핑크의 한복 같이 뭔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라는 K-프라우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게 잘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또한 잘탄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면 이거보단 좀 덜했을 텐데, 시대를 잘, 좀잘탄것 같아요. 지금 또뭐 한복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해서 저희 컨텐츠가 더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크리에이트만 좋다고 좀빵 터지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이번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시류도 잘 타야 된다. 근데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만들었지만은 이게 잘 설계하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냐고 보면은, 데스티네이션을 고르더라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떠오르는 장소들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골랐고, 또 전략적으로 저희가 뭐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웹 그런 데서 나왔던 장소들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 기시감을 역이용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광고 콘텐츠에 기생충의 달이라든지,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만유정의 장소라든지, 도깨비의 은탁이랑 김신아가 처음 만났던 곳, 그다음에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들을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썼거든요. 이거 쓴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은 댓글들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깨비 나왔던 장소다, 여기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왔던 장소다, 저기 어디냐, 기생충의 장소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잘 설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킬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방금 앞에 거와 비슷하게 댓글들에서 놀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과하면 안 된다는 거에서 가위바위보를 생각을 하고, 너무 가하지 않게 장치를 넣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목포편에 보시면은 그 토끼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릉편 보시면은 별주부가 한 2초, 1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님이 댄스는 춤추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넣어놨는데, 그럼 댓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아, 고향 용궁을 바라보며 푸른 등딱지 별주부, 야, 토생원이 케이블타로 목포 갔다고 강릉편에 댓글에 달린다던가, 혹은 목포편에는 별주부의 얘기를 강릉 얘기를 목포편에 단다던가, 그 다음에 스님 같은 경우는 아, 이분은 부산편에 나왔던 그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킬링 포인트를 잘 설계한 것도 한 성공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건데, 아무래도 이게 춤과 음악과 관련된 게 때문에 그 중독성, 리듬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도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잘 얼핏 보시면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뭐 편집할 때 이제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했거든요. 뭐 박수 소리와 뭐 리듬이 맞는다던가, 뭐 음악의 빛, 뭐 드럼의 비트와 뭐 발빨 댄서들의 발이 맞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뭐 프레임 단위로 되게 편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성공한 이유를 나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이디어를 잘 팔았고, 그 다음에 또 아티스트를 잘 골랐죠. 뭐 그분들 뭐 내공 있는 분들을 잘 골랐고, 그 다음에 시기를 잘 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만들었지만은 잘 설계하고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디어가 잘 나와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캠페인이 성공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앰비규어스나 이날치 분들을 모델이 아닌 예술가랑 아티스트로 모셨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에이전시, 모델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모델비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텐데, 저는 이제 5G 갤러리 했던 많은 예술가 분들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모델비도 제가 직접 섭외를 내고를 하고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핸들링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예술가로서 대우를 하니까는 그분들도 서로 잘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1박 2일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12월 달에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박 2일과 함께 모든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7번째 편을 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